상수야. 상수야. 상수.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IM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교 이후로 대학교 학부생 때를 제외하고 제일 바쁘게 지내는 것 같고, 막 여기저기서 막 뭐 이런저런 섭외 요청이나 아니면 제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정말 대학교 때 이후로 가장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뭐 랩방송, 음악방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어차피 유튜브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공간이니까 뭐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영어 회화도 하고 막 분노치료 워크북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시청자들 같이 분노치료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어떤 날은 이제 뉴스 기사를 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하면서 좀 사람들이 재밌게 봐줘가지고 구독자가 한 28만 가까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28만 가까워지니까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한 3,4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해킹을, 외국 쪽에서 제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라방을 안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외국인들끼리 화상으로 줌 같은 거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채널 이름이 이더리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채널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한번 복구를 시켰어요. 채널을 복구를 시켰는데 또 두 번째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때는 채널이 테슬라로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해킹 당했을 때는 저도 현타가 심하게 와서 이게 막 채널을 복구시킬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복구시키면 또 해킹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새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죠. 정상수의 이찐 채널이라고 채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뭐 음악도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구독자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주 이마트 앞에 지나가지 마라. 죽는다 진짜. 서전트 TV 씨 개 씨. 광주 이마트 어디 야 씨. 오포잖아. 아니 그게 네. 뭐 그게 이제 반말을 발끈한 게 아니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나를 이제 좀 공격하는 댓글 이제 그런 거를 처음 보다 보니까 네, 처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라이브 방송을 하면 나한테 나 안 좋은 채팅을 하는 시청자는 분명히 언제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상수야. 상수야. 왓? 어. 아, 우리 동갑이니까. 결국은 이제 반말에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뭐 악성 채팅, 네, 악성 댓글에 이제 반응을 했던 것이다. 네, 제가 처음 가사를, 랩 가사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욕을 쓴 적이 없어요. 네, 랩 가사를 한 중학교 3학년? 내가 랩 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할 때부터 들으면서 동시에 가사도 쓰기 시작했으니까 가사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욕을, 네, 가사에 욕을 넣은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게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2시간 50분은 안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하고 소통 잘 하면서 내가 준비한 콘텐츠를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분에 잠깐 내가 화를 내거나 욕을 내면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야. 2시간 50분은 안 보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딱 그 장면만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마음 좋진 않죠. 이따른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래퍼. 래퍼 정상수 씨가 골목에서 차를 취해 난동을 부리다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입건됐습니다. 잘생긴으로 자제하고 반성하고. 어, 그때 이제 그냥 뭐랄까 좀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지쳐있었는데 지쳐있었고 좀 예민해 있고 약간 그런 상태. 왜냐면 이제 얼굴하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뭐 사진 요청 뭐 그런 사인 요청,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반은 정말 팬이라서 그런 거, 반은 거의 약간 장난식으로. 더군다나 이제 밤 시간대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약간 장난 섞인 술도 먹었겠다. 네,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오다 보니까 나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나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테이저건 사건이 이제 제일 처음이었고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다가 차랑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운전자랑 좀 몸싸움하고
그거랑 또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막 편의점 들어가서 막 갑자기 난동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마지막 결정타는 이제 사실 그거지. 이제 그 클럽에서 놀다가 그분이 신고를 해서 고소를 해서 구속까지 된. 물론 징역을 산 건 아니었고 구속 수사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나왔네. 그게 이제 제일 결정타였죠. 친구가 홍대에서 한잔 하자고 해서 포차 같은 데서 이제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몇 번 계속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냐고 막 먼저 이렇게 내가 막 멱살을 잡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경찰이 왔고 경찰이랑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저가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거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온몸에 막 힘이 풀려요, 풀리기는. 예. 전기가 딱 이렇게 오면서. 아, 정말 찌릿찌릿해요, 정말. 예, 온몸에.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풀리면서 이제 주저앉게 되더라. 이제 서로의 이제 존재는 알았는데, 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활동할 때 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쌈디가 활동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근데 쌈디랑 예전에 이제 사이먼 도미닉이랑 같은 앨범에 이렇게 참여할 뻔한 적도 있고 이제 서로 존재는 알죠? 네. 지금도 서로 존재는 알고 사이먼 도미닉은 정말 저희가 래퍼로서 가장 리스펙트하고 네, 우리나라 정말 메이저 탑 래퍼고 근데 저도 이제 부산 출신 래퍼니까 뭐 서로 그냥 저도 제 색깔이 있고 네, 앞으로 사이먼 도미닉이 더 잘 되길 저도 응원하고 이제 듣고. 그 제가 쇼미더머니 5 나갔을 때 네. 들어봤다고 네, 들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들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둘 다 네네네 둘 다 이제 필요하지 않나. 네. 첫 구절 뭐 Check this out 나는 정상수 백발백중하는 명사수 부산 친구 유명 가수 일취벌장하며 성장주